시현이 CA22에서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오케이. 문장들 만나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re they your 아닌 것 같은데요? Are these your gloves? Glove에요, gloves에요.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Gloves?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장갑은 몇 개가 있어야지 자기 할 일을 할수 있어요. 왼쪽 장갑, 오른쪽 장갑 두 개가 있어야지 자기가 쓸모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갑은 원래 뭐라고 하는데, 장갑은 영어로 글러브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다가 글러브의 뜻이 장갑이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이름시 두개 이상 있을 때 복수 형태라고 하는 형태를 쓴다 했고요. 그래서 여럿의 형태, 둘 이상일 때 복수 형태라는 형태를 써야 되고, 방법은 S나 ES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these에 대한 얘기 여기에다가 이거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쓸것 같아요? These are your gloves. 써놓겠죠. 그럼 these are your gloves의 뜻은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다. 묻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okay, these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these의 뜻은 뭐고? 이런 뜻이고, 어디 있는 몇개 이상? 몇개 이상? 두개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뭔 소리 합니까? 멀리 있다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두개 이상의 물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들이라고 표현한다. 좀 가까이 있는 한 개는 또는 셀수 없는 물건은 뭐라고 합니까? 아, 데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에 있는 몇 개에 대한 얘기한다 했어요? 가까이 있는 뭐? 한 개를 데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요? 가까이 있는 한 개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친구야? 이것이라고 할 거고, 이것이 영어로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영어로 뭐예요? This죠, this. 어? 헤이, this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는 남자 한 명이며,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 됐습니까? 헤이,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my back, 안만 길어봤자, 그걸 안만 길어봤자 하죠. this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니까 this랑 또는 it이랑 같이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는 그래서 this, 에? this is, it is라고 하고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왜 they가 됩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그래서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무엇이듯이 are이듯이 these랑 같이 쓰는 비동사도 그래서 여기에 is these your gloves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됐습니까? 왜 그리고 애초에 these를 써야 됩니까? 왜? 잠깐만 보세요. 이 표현을 is this your gloves 하면 왜안 되죠? is this your gloves 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왜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is라고 애초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더라도 반드시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gloves가 여러 개니까 these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is를 같이 또 연달아 쓸수 없게 됐고 are 사용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물어봤습니다. Yes, they are. Yes, they are. 그렇죠. My gloves.
뭐라고 물어봤길래?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라고 물어봤죠. Are these?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 these를 안 만져봤자 뭐 했어요? They 했고 they are they가 아니고 they are 해야지 마침표 할수 있는 묻지 않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Are these your Are socks? these your socks? 네, 그래서 socks하고 gloves의 공통점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socks하고 gloves의 공통점 두 가지. 네, 두 개가 있어야지 제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양말 한쪽만 신고 막 돌아다녀 본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둘다 무슨 시예요? 둘다 이름 씨고 두 개가 있어야지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 녀석도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대답합니다. 디즈를 안 만길어봤자 해서 Yes, they are my socks.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these your sock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they are my socks. 계속해서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오케이, okay, pants의 뜻은 뭐고? 바지란 뜻이고, 바지 가랑이가 몇 개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뭐 신발 한 켤레가 있어, 신발 한 짝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네 신발이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Is this your? 그렇지. 슈라고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한 짝만 있는데 주인이 상대방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뭐라고 물어본다. 됐습니까? 근데 두 켤레가 있는데 두 켤레 다 상대방 건지 물어볼 때는 일단 얘가 슈즈로 바뀌면 안 만져봤자 뭐예요? 이 슈즈는 여럿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도 바뀌어 버리고요. 디즈를 쓸수 없이 되고 뭘쓸 수밖에 없게 됐다. 디즈를 쓸 수밖에 없게 됐고 디즈 안 만져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얘도 따라서 Are these your shoes? 여럿일 때와 한개일 때하고 영어하고 우리말은 뭔가 좀 다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No, they aren't my 네, 슈즈 물어봤습니까? 팬츠지. 네 바지인지 물어봤는데요. 갑자기 네 신발 아니다 그럽니까? No, they aren't your my pants. They are her pants. 자, her 하고 관계 있는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She가 있죠. She의 뜻은 그녀는 그녀가이기 때문에 뭐 만들 때 쓰는 녀석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면 뭐예요 이게?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녀석이고요. her의 뜻은 단어할 때 만나봤을 텐데요. 그녀의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으로도 쓸수 있대요. 뭐 그녀의 라는 뜻도 있고 그녀를 이란 뜻도 있답니다. she는 I하고 똑같은 쓰임새죠. 그러면 I하고 요거하고 요 뜻으로 써 쓰이는 거는 I가 아니고 뭐예요? My가 되겠죠. My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뭡니까? 미겠죠, 미. 나를, 나의, 나는,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럼 여기다가 he를 써볼게요, he. 그럼 he하고 이렇게 만나면 뭐겠어요? he하고 이렇게 만나면. 선생님 지금 무슨 뜻을 가진 말 묻고 있어요? 그의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뭔지 묻고 있네요. 뭐예요 그게?
오케이, 그러면 he하고 me하고 만나면 선생님 뭐 묻고 있어요? 그를 이란 뜻을 가진 말이 뭔지 묻고 있네요. 뭐예요? him, he, his, him, I, my, me, she, her, her. 오케이, 여기다가 they를 써볼까요? 오케이, 그럼 they하고 his하고 만나면 그들의 란 뜻을 가진 말이 뭔지 묻고 있네요. 뭐예요? There. 그러면 they하고 him하고 만나면 뭐예요? Them. Them이 그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미가 무슨 뜻이에요? 네? 나를 힘은 그를 그 남자를 그러면 됨은 그것들을 그들을 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서비션 친구. Are these your gloves? Yes, they are. Are these your socks? Yes, they are. Are these your pants? No, they aren't. They are for pants. 네. 이것들은 네 안경이니? 아니야. 그것들은 그의 안경이야. 글래시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다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굿잡.